안녕하세요. 저는 일산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목단아 시당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약속! 사실은 삼재예요. 두 번째 묵은 삼재가 됩니다. 되게 자질자질한 일 때문에 좀 신경 쓰고 괜히 막 곤두 쓰고 그럴 일들이 있고요. 또 말도 정말 별말이 아닌데도 내가 막 속상하고요. 그것 때문에 자꾸 서로 투닥거릴 일도 있고 부부도 똑같고 연인도 자식도 똑같아요. 올해는 정말 조그맣고 사소한 것 때문에 신경 쓸게 정말 많구나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잔병 치료를 좀 많이 합니다. 감기가 걸려도 독감이 된다든지 음식을 먹을 소화가 안 되는 게 뭐 장염으로 넘어간다든지 이제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에서 잔병 치료를 자꾸 달달이 좀 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. 재물운도 사실은 소소한 재물은 끊임없이 들어오나 큰 재물을 바라시면 사실 깨져요. 그래서 약속을 만약에 내가 큰 재물을 받기로 약속했어요. 그럼 그게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 개유생들 얘기할게요. 개유생들이 28이에요. 작년에 비해서 올해 운이 좀 내려요. 확 올라가지는 못합니다. 올해 어디를 가더라도 만족하는 자리가 없어요. 그래서 재물이 많이 변동을 해요. 근데 내가 자리를 많이 이동을 하고 변동을 해버리면 어떻겠어요? 금전이 많이 이동하겠죠. 있을 때는 팍 있다가 없을 때는 완전히 없을 수 있어요.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많이 와요. 내가 자리를 못 잡아서. 28이 분들 지금 이맘때가 인생의 우와 자를 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할 때입니다. 마음에 안정이 안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애정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. 무엇보다 애정 운을 얘기를 드려도 내 옆에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있어도 내게 아닌 것 같고 허전하고 허하고 계속 외롭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. 솔직히 이번에 개유생들이 좀 심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건강은 사실은 특별히 나쁠 게 없어요. 무엇보다 우리 개유생들도 운전은 조심하셔야 돼요. 그리고 남의 차는 절대 몰지 마세요. 그게 손재가 납니다. 사고를 발생해서. 또 신유생들 같은 경우는 40대인데요. 올해 이제 결혼이나 매매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안 됐던 거면은 돼요. 그리고 문서 때문에 좀 묶여 있는 일이다 그러면은 그 문서는 풀어질 일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문서 쪽으로는 이제 매매 쪽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. 이제 결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올해는 이제 임자를 만나고 아니면 만났던 사람이 결혼을 자꾸 늦췄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결실을 맺을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날짜를 잘 꼽아 가시기를 조금 당부드리고 싶어요. 삼재 때기도 하지만은 아무래도 9수를 지나오고 또 무엇보다 올해 이동 변동수가 같이 듭니다. 그러다 보면은 이별수를 안고 결혼을 하거나 같이 합치게 될 수도 있잖아요. 같이 사는 것도 결혼이에요. 그래서 그거를 날짜를 잘 보고 시기를 잘 봐서 그냥 무작정 하지 마시고 믿는 분들이시라면 그래도 한 번은 찝고 넘어가 가시면 그래도 이별이 조금 괜찮고 뛰어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건강은 좀 신경 쓰세요. 신유생들 같은 경우 잔병치레 많아요. 무엇보다 잘근잘근 아픈 것 때문에 자꾸 쪼잔한 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곤두 쓰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 이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요. 기우생들 같은 경우는 52세잖아요. 기우생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운대가 좀 괜찮아요. 작은 물건들을 좀 많이 만져보세요. 큰 물건들은 외려 나한테 재미를 못 갖다 줄 수 있어요. 작은 물건들로 재물을 늘리는 일은 괜찮으실 것 같고요. 일단 내 손에서 나간 금전 다시 들어올 거를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. 그것 때문에 외려 들어올 재물을 막아서는 일이 셀 수 있으니까 애정도 그냥 반반이에요. 이제 그냥 부부간에도 그냥 반반. 무엇보다 남자들은 그럴 수 있는데 여자분들이 좀 예민해질 수 있어요. 예민해지고 많이 서운해지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예민해질 수 있다는 거는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건강적으로 봤을 때 여자분들은 신경질환에 특히 신경 써야 돼요. 신경적으로. 그게 좀 많이 안 좋고요. 정유생들 같은 경우는 64세들이 조금 걱정인 게 제일 첫 번째가 건강이고요. 두 번째도 건강이고요. 세 번째도 건강이에요. 금전 생각하지 마시고 재물이 나가면 그냥 내가 명샀다 생각하실 정도로 그냥 재물은 내보내고 내 건강 챙기세요. 나중에
이제 시기가 지났을 때, 아,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겠다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어디가 조금 안 좋아. 그러면은 병원 가는 거 늦추지 마시고. 우리 64세들은 올해 삼재팔란을 젖히면서 명을 이어보세요. 그러고 나면 명발언을 좀 하시고 나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재물도 사실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건강만 해치지 않으시면 재물운을 받는 거예요. 근데 건강이 내려가면 재물은 못 받아요. 그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올해 남자는 여자를, 여자는 남자를 조심하세요. 정말 내가 믿는 사람한테 배신수가 듭니다. 그게 되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. 그럴 수 있어요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친한 친구가 소개시켜준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.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는 안 떨어지고 싶으면 이 사람 부탁을 너무 가까이 들어주지 않는 게 좋아요. 그러시면은 그래도 인간 때문에 흐트러지는 일, 애정 때문에 뭐 끊어지는 일, 그것 때문에 속상한 일 없을 수 있어요.